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난 138년간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. 모두가 평범한 학생이었고 누구 하나만이 특출난 게 아니었죠. 2023년에도 1987년에도 우리 학교에는 평범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이끌 줄 아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. 그 시간 속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. 87년 6월, 서울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. 독재 정권의 호원 조치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했고, 투쟁의 한가운데에는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.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86학번 이한울 학생도 민주화에 앞장선 한 청년이었습니다. 이한울 선배님께서는 대학생이 되던 해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목격하시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. 이한울 선배님께서는 전경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투병 끝에 2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.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 이한열 열사는 굉장히 특별한 선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단 민주화를 이끌어내셨다는 것 이외에도 항상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은 특별한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. 현실에 남은 저희의 과제는 그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추모제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배로서 앞으로 더욱 그의 노력을 잊히지 않게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연세인들이 해야 될 것은 기억과 추모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중요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 연세인들의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가 지킨 약속은 우리의 세상이 되어 이제는 그를 기억할 약속만이 남았습니다. 선배님을 기억하겠습니다.